요새 셔츠가 왜 이렇게 다 큰 거야 하시는 분들, 체크 셔츠를 입으시는 공대생분들, 바로 오늘 뻔한 셔츠가 아닌 여러분들의 인생 셔츠를 찾으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패션을 좋아하시는 패션을 좋아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셔츠는 형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카라가 있고 단추가 있고 소매는 이렇게 생겼죠. 뻔해 보이지만 디테일을 조금만 바꿔도 다른 느낌이 듭니다. 썸네일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셔츠를 상상하셨나요? 정장 안에 입는 셔츠, 청바지나 슬랙스 위에 캐주얼하게 입는 셔츠, 혹은 이런 아우터 같은 워크 셔츠를 생각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어떤 종류를 생각하셨건 모두 가져왔습니다. 프린팅이나 로고 감성으로 입는 셔츠 말고 조금 더 입는 맛이 느껴지는 셔츠로요. 셔츠가 다 비슷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오늘 이야기가 더 새롭게 다가오실 수 있으실 겁니다. 추천하는 방식은 원단, 디테일, 그리고 디자인입니다. 오늘 추천드릴 셔츠는 모두 추구하는 감성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감성, 캐주얼한 감성, 클래식한 감성이 있죠. 이 감성에 맞는 어떤 원단을 썼는지, 어떤 디테일을 사용했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브랜드가 어떤 의도로 디자인했는지도 같이 담았습니다. 땀수, 그러니까 바느질을 얼마나 촘촘히 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토털이 2017년 시작된 한국 브랜드입니다. 추천하는 이유는 퀄리티와 가격입니다. 대표적인 아이템은 컴포트 셔츠입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조금 더 편하면서 조금 더 멋을 내는 걸 추구하는 셔츠입니다. 너무 딱 맞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런 오버핏도 아닙니다. 신입사원도 아니고 부장님도 아닌 오피스 감성이죠.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입기에도 충분히 멋있는 셔츠입니다. 옆선 끝에 이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거셋이라고 하는 디테일인데요. 내구도를 위해 만든 디테일입니다. 카라티를 오래 입으면 옆선 아랫부분이 이렇게 뜯어집니다. 몸을 움직이면 이 봉제 부분이 가장 많은 힘을 받기 때문이죠. 이런 힘을 버티기 위해 만든 디테일입니다. 카라에는 보강제를 넣어 조금 빳빳한 느낌이 들게 했습니다. 이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포멀한 감성을 추구하는 요소입니다. 좋은 핏이 나오려면 몸통만 신경 쓰면 안 됩니다. 토털이는 소매 부분도 신경을 썼죠. 일반적인 셔츠의 소매입니다. 접히는 부분이 두 곳 혹은 그 이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털이는 이렇게 한 번만 접혀 있죠. 소매 디자인은 핏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티셔츠는 원단 특성상 소매가 어떻게 움직이던 간에 위쪽에 힘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셔츠는 빳빳한 소재라 소매가 조금만 움직여도 팔 전체에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소매의 이런 작은 디테일 때문에 팔 전체의 핏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소매도 많은 시도를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사장님이자 디렉터님은 패턴도 배우고 양복집에서 테일러링도 배웠습니다. 그 덕분에 이런 디테일까지 신경을 쓸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켓처럼 아우터로 입는 셔츠도 매력적입니다. 셔츠에서 단순히 두꺼운 원단을 사용한 게 아니라 패턴, 즉 설계도가 다릅니다. 대충 만든 게 아니라는 말이죠. 원단을 볼게요. 일본의 티피코 회사의 원단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티피코는 고품질의 원단을 생산하는 회사로 버버리, 랄프로렌, 르메르 등등 클래식한 브랜드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대부분 면 원단을 사용하는데 수피마 혹은 기자코튼을 사용합니다.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꽤 좋은 원단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짧게 설명드리면 섬유의 길이가 길어서 부드럽고 내구도가 좋은 원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기농 면 혹은 실크가 섞인 포플린 원단도 있습니다. 포플린은 짜임 방식인데 옥스퍼드 원단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주름이 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자연스러운 구김이 들어간 느낌입니다. 이게 매력적인데요. 너무 완벽하게 빳빳한 느낌은 조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너무 신경 쓴 느낌이랄까요? 이런 은은한 주름은 편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죠. 그 덕분에 세탁하기도 편합니다.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땀수를 갖고 있습니다. 땀수가 높다는 건 같은 길이의 바느질이 더 촘촘하게 많이 들어간 걸 의미합니다. 옷에서 땀수가 꼭 정답은 아니지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대는 10만원대 중후반입니다. 온라인은 공식 홈페이지나 편집샵에서, 오프라인 스토어는 서울 합정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코모리. 2011년 시작된 코모리 케이지로가 만든 일본 브랜드로 좋은 품질의 심플한 일상복을 추구하는 브랜드입니다. 추천하는 이유는 핏과 색감입니다. 코모리 케이지로는 스트릿 패션을 좋아했지만 일 때문에 전통적인 컨셉의 브랜드에서 일을 했습니다. 처음엔 취향과 맞지 않았지만 계속 보다 보니 전통을 뒷받침하는 높은 품질에 반하고 말죠. 그게 계기가 되어 원단과 봉제 등등 제작을 철저하게 공부합니다. 결국 자신이 좋아하는 스트릿 감성과 높은 퀄리티의 전통성이 합쳐진 코모리라는 브랜드를 만들죠. 덕분에 코모리의 셔츠는 멋을 내기 위해 입기도, 어느 정도 격식을 차릴 때 입기도 좋은 느낌이 납니다. 좋은 핏을 만들기 위해선 설계도 중요하지만 그에 맞는 원단도 중요합니다. 같은 설계도라도 원단이 두꺼우면 각진 느낌이, 얇으면 흘러내리는 느낌이 들 테니까요. 코모리 셔츠의 원단은 140수의 면 원단을 사용합니다. 30수, 60수 티셔츠 이런 문구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수라는 건 손뭉치를 얼마나 길게 뽑았냐입니다. 밀가루 반죽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30수보다는 60수가 더 길게 뽑았으니 더 얇겠죠. 140수는 그것보다 훨씬 얇을 겁니다. 그만큼 더 밀도가 촘촘하고 부드러운 원단이 되겠죠. 코모리의 셔츠는 오버사이즈의 핏은 아닙니다. 과하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유가 보이는 정도입니다. 원단이 얇기 때문에 각이 잡혀 있지 않고 아래로 흐르는 핏이 만들어집니다. 또 다른 장점은 색감입니다. 몇 가지 색상이 있지만 이 푸른색의 싹스 컬러가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싹스는 독일의 섹슨블로우라고 하는 청색 염료에서 온 말입니다. 코모리의 싹스 색상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푸른색을 냅니다. 너무 진한 푸른색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옅지도 않은, 튀지 않게 적당한 색감을 갖고 있죠. 최근 시즌부터는 굉장히 가는 줄이 있는 싹스 스트라이프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자세히 보면 굉장히 매력이 있죠. 이런 색감이 흔할 것 같지만 막상 찾아보면 없습니다. 땀수 또한 굉장히 촘촘합니다. 좋은 품질의 옷을 추구한다는 코모리의 철학이 잘 드러나죠. 디자인적으로 다른
다른 맛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밴드 카라 셔츠를 권장합니다. 카라도 매력이 있지만 앞부분에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간 셔츠입니다. 이 디테일은 옛날 방식인데요. 셔츠를 넣어 입었을 때 안에서 밑단이 열리지 않게 겹치는 분량을 늘린 겁니다. 하지만 빼입어도 나름의 맛이 있는 디테일이죠. 기장이 꽤 긴 편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기가 많아 일반 편집샵에서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나오는 구매대행 업체에서 구매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가격은 20만원대 후반에서 30만원대 초반입니다. 나나미카, 2003년 시작된 일본 브랜드입니다. 추천하는 이유는 원단입니다. 노스페이스 케어라벨을 보면 이렇게 골드윈 코리아라고 적혀있습니다. 골드윈은 아웃도어나 스포츠 브랜드를 판매하는 회사죠. 여기서 18년 동안 일했던 혼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웃도어의 실용성과 패션의 멋을 합치고 싶어했고 결국 만든 브랜드가 나나미카입니다. 셔츠에도 아웃도어의 기능과 패션의 감성이 들어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윈드 셔츠를 볼게요. 보통 셔츠는 면 소재로 만들지만 나나미카의 셔츠는 기능성 원단을 사용합니다. 보시기엔 일반 셔츠 원단 같지만 나일론과 면이 혼방된 코듀라 원단을 사용했습니다. 코듀라는 듀폰에서 만든 원단입니다. 주로 나일론이 혼방된 기능성 원단이죠. 코듀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셔츠에 폴리나 나일론이 혼방된 기능성 원단을 사용합니다. 나나미카를 만든 혼마는 아웃도어 업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이런 기능성 원단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죠. 이해도가 높다는 건 원단의 능력뿐만 아니라 뻣뻣한지, 힘이 없는지, 염색은 잘 되는지 등등 제작에 필요한 특징도 알 겁니다. 그 덕분에 기능성 원단으로도 좋은 핏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꽤 여유로우면서 밖으로 빼입어 아우터로 입기에 적당한 핏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을 볼게요. 일반 셔츠와 비슷해 보이지만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단추의 개수입니다. 보통 7개의 단추를 사용하지만 나나미카는 6개의 단추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건 옛날 방식에서 영감을 받은 방식입니다. 네, 빈티지 방식이죠. 마지막 단추가 너무 아래쪽에 달려있으면 셔츠를 빼입었을 때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다리를 움직이면 밑단쪽 벌어지는 범위가 좁기 때문이죠. 그러니 단추의 개수가 한 개 줄어든 나나미카의 셔츠는 이 부분에 여유가 있어 조금 더 편하고 여유로운 핏이 나올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직접 잠그는 단추 같지만 사실 똑딱이 스냅 단추입니다. 시각적으로는 셔츠 감성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편한 디테일입니다. 기본적인 땀수는 높은 편입니다. 소매도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인 셔츠 소매는 아까 말씀드린 거셋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힘을 자주 받아 잘 상하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나미카는 거셋 대신에 빠텍으로 처리했습니다. 빠텍이나 거셋이나 힘 받는 부분을 보강하는 역할은 같지만 디자인적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만들어진 셔츠에 아웃도어 감성이 묻은 느낌입니다. 이런 소재의 감성을 좋아하시고 셔츠를 빼서 입으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가장 무난한 픽은 버튼다운 윈드 셔츠입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배대지를 사용하면 배송비 제외 20만원대 중반이며 국내 편집샵에서 구매하면 30만원 정도입니다. 슬로우 스테디 클럽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드레이크스, 1977년 시작된 영국의 남성복 브랜드입니다. 추천하는 이유는 색감과 디자인입니다. 원래 남성용 넥타이나 스카프를 판매하던 브랜드였습니다. 아름다운 셔츠가 없으면 아름다운 타이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해서 2013년부터 셔츠를 제작했습니다. 랄프로렌 같은 셔츠에서 로고를 빼고 색감이나 디테일로 남성적인 재미를 주는 셔츠입니다. 먼저 카라부터 볼게요. 일반적인 셔츠의 카라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조금 벌어져 있기도 하죠. 드레이크스는 여기에 재미를 넣었습니다. 곡선을 더해 끝으로 날카롭게 떨어지는 디자인을 했죠. 형식적인 셔츠에 남성적인 재미를 잘 넣은 디테일입니다. 셔츠에서는 카라 모양만 바뀌어도 아예 다른 이미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모양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요. 셔츠 카라에 디자인을 넣는 건 남성복에선 꽤 도전적인 일입니다. 남성복을 굉장히 잘 이해하지 않으면 이런 카라는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죠. 색깔을 볼게요. 드레이크스는 차분함보다는 조금 화려한 색감이나 패턴을 잘 사용합니다. 올바른 캡틴 아메리카보다 개성 있는 토니 스타크 느낌이죠. 청바지에 입으면 일반적인 캐주얼 느낌이지만 갖춰 입었을 때는 그 멋이 도드라지는 색감입니다. 전반적으로 랄프로렌보다 조금 더 경쾌한 느낌입니다. 원단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핀포인트, 포플린, 니들코드, 플란넬 등등이 있는데 전부 짜임 방식입니다. 핀포인트는 원단에 점을 남기는 짜임, 포플린은 이런 모양의 부드러운 짜임, 니들코드는 코듀로이와 비슷한데 튀어나온 게 훨씬 가늘어 일반적인 코듀로이보다 가벼운 짜임입니다. 예전부터 드레이크스는 셔츠를 제작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탈리아의 공장도 찾아봤지만 마음에 들지 않았죠. 그러다 영국에서 마음에 드는 셔츠 공장이 매물로 나와 인수해버립니다. 셔츠를 만들고 싶어도 마음에 드는 공장을 찾을 때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그만큼 셔츠의 진심인 거죠. 드레이크스의 셔츠는 대부분 이 공장 영국에서 생산합니다. 까다롭게 고른 만큼 퀄리티는 좋겠죠. 정장이나 클래식하게 갖춰 입는데 재미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한국의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20만원대 후반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습니다. 선스펠, 1860년 설립된 영국 브랜드입니다. 추천하는 이유는 원단입니다. 150년이 넘은 고급 남성복 브랜드입니다. 로고로 멋을 내는 게 아닌 소재나 퀄리티로 멋을 내는 브랜드입니다. 선스펠의 셔츠는 굉장히 길고 부드러운 수피마 혹은 기자코튼을 사용합니다.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피마나 기자코튼보다 더 희귀하고 좋은 코튼이 있습니다. 씨 아일랜드 코튼, 바로 헤드맨이죠. 선스펠에는 이 헤드맨을 사용한 셔츠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0.0002%만 생산되는 최고급 면으로 굉장히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소재입니다.
이야기입니다. 007의 제임스 본드 캐릭터는 고집이 있습니다. 차는 애스턴 마틴, 술은 드라이 마티니, 여자는 유부녀, 쓰레기 새끼. 그런 제임스 본드가 입은 티셔츠가 바로 이 선스펠의 헤드맨 셔츠입니다. 캐주얼하게 입는 셔츠가 아니라 정장에 어울리게 설계된 셔츠입니다. 정장을 자주 입으시는데 최고의 면 소재를 맛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선스펠의 일반적인 셔츠는 24만원대이지만 헤드맨을 사용한 셔츠는 40만원대입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구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한국까지 배송비가 무료거든요. 단순히 헤드맨 원단을 맛보고 싶으신 분들은 더닐, 브리오니, 비즈빔에서도 맛보실 수 있습니다. 단, 더닐은 50만원, 브리오니는 80만원, 비즈빔의 헤드맨 티셔츠는 40만원 정도입니다. 폴로 랄프로렌, 이 아니라 랄프로렌 퍼플라벨. 추천하는 이유는 퀄리티입니다. 이 영상은 죽기 전에 입을 만한 셔츠입니다. 거기에 이런 평범한 셔츠를 추천드릴 순 없죠. 랄프로렌의 다양한 라인 중 가장 고급스러운 남성복 라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폴로가 이런 감성이라면 퍼플라벨은 이런 감성입니다. 느낌이 오시죠? 그럼 바로 셔츠를 볼게요. 소재는 면뿐만 아니라 실크, 캐시미어도 사용합니다. 그 중에서도 굉장히 부드러운 최고급 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뽕나무 실크, 250년이 넘은 영국의 조슈아 공장에서 생산한 우리나 캐시미어를 사용합니다. 최고급이죠. 원단만 최고급을 쓴다고 좋은 옷이 되진 않을 겁니다. 퍼플라벨은 제작에도 많은 신경을 씁니다. 1958년에 만들어진 이탈리아의 테일러샵에서 생산합니다. 최고급 소재를 사용한 최상급 퀄리티의 옷인 거죠. 랄프로렌은 어렸을 때부터 이탈리아나 영국의 포멀한 옷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관심 정도가 아니라 사랑이었죠. 영감을 얻기 위해 다양한 나라로 여행을 다니기도 합니다. 게다가 세계에서 173번째로 부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최고급 옷을 만들려고 작정한 게 퍼플라벨입니다. 비슷한 가격의 다른 브랜드들은 이 퀄리티를 따라오기 어려울 겁니다. 랄프로렌만큼 자본이 많지 않거든요. 혹시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시나요? 이건 배경이나 모델, 코디를 고급스럽게 해서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더 고급스럽습니다. 캐주얼보단 정장을 자주 입으시는 분들에게 권장합니다. 가격은 50만원대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나 실크가 들어가면 더 비싸고 캐시미어가 들어가면 100만원이 넘어갑니다. 스웨이드는 300만원이 넘고요. 압구정 현대백화점 4층에 퍼플라벨 매장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여기서 꼭 만져보시고 결정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단톤, 1935년 시작된 프랑스의 워크웨어 브랜드입니다. 추천하는 이유는 감성입니다. 워크웨어면 보통 이렇게 강하고 거친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톤의 워크셔츠는 조금 부드럽고 우아한 감성이 들어있죠. 일반적인 셔츠와 가장 큰 차이점은 주머니입니다. 워크웨어의 가장 중요한 점은 실용성입니다. 주머니는 당연히 실용적인 부분이죠. 아마 그런 점을 생각해 만들지 않았을까 싶지만 핸드폰이나 지갑을 넣진 못할 겁니다. 핏이 모두 망가지거든요. 가벼운 물건이나 손을 넣을 수 있는 디자인적 요소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카라도 있지만 곡선의 카라나 밴드 카라도 있습니다. 단톤의 부드러운 곡선 카라는 멋있다기보다 중성적이고 우아한 느낌을 줍니다. 카라 하나만 바뀌어도 완전히 다른 감성을 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예민한 부분이죠. 이런 라인도 디자인하기 꽤 어렵습니다. 소재를 볼게요. TC, 옥스포드, 몰스킨 원단을 사용합니다. TC 원단은 폴리에스터와 코튼이 혼방된 원단입니다. 두께가 얇고 약간 기능성 소재 느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몰스킨은 면 원단의 겉감을 깎아서 기모를 만든 원단입니다. 광택감이 있고 굉장히 부드러운 고급 소재입니다. 그 표면이 마치 두더지의 모피 같아서 몰스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그리고 단톤의 옥스포드 원단은 일본에서 생산한 수피마 코튼을 사용합니다.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셔츠는 이 풀오버 셔츠입니다. 등에 귀여운 행거루프가 있는 것도 수피마 코튼을 쓴 것도 이런 우아한 카라를 써서도 좋지만 단추가 위에만 있는 풀오버 디자인 때문입니다. 입고 벗을 때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아랫부분이 벌어지지 않는 안정감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아노락을 입는 감성과 비슷하죠. 대체재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부드러운 원단 맛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몰스킨 셔츠도 추천합니다. 가격은 10만원대 후반이며 몰스킨 원단은 20만원대 중반입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배송비는 350불 이상은 무료 배송, 그 이하는 2만원대입니다. 편집샵에서도 판매하지만 공식 홈페이지가 조금 더 저렴합니다. 오프라인은 청담동 분더샵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버즈릭슨, 1993년 시작된 일본의 밀리터리 복각 브랜드입니다. 추천하는 이유는 감성입니다. 밀리터리의 정통성과 고퀄리티를 중요시하는 브랜드입니다.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옛날 군복은 햇빛을 맞으면 색이 변합니다. 이것과 똑같이 만들기 위해 원단의 적외선을 맞추고 분석합니다. 소비자들에게 그 변색의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런 원단을 직접 만들기 위해 옛날 기계를 찾아 수리해서 생산합니다. 원단의 단면을 잘라 연구하기도 하죠. 그런 브랜드 버즈릭슨의 샴브레이 셔츠입니다. 1950년대 미국 해군의 셔츠를 복원한 모델입니다. 얼핏 보면 데님 원단 같지만 짜임이 다른 원단입니다. 데님은 이런 짜임 방식으로 원단의 대각선의 결이 있습니다. 샴브레이는 이렇게 짜고 가로세로 결이죠. 데님보다 얇고 바람이 잘 통하는 원단입니다. 하지만 샴브레이라고 모두 똑같진 않습니다. 버즈릭슨의 샴브레이는 옛날 기계로 원단을 짰기 때문에 패턴이 균일하지 않고 거칩니다. 이건 퀄리티가 좋고 나쁨이 아니라 얼마나 복원을 했는지의 요소입니다. 디자인적으로 얼마나 복원했는지 한번 볼게요. 1950년대 미국 해군의 셔츠입니다. 옆라인의 거셋 디테일은 원본과 동일하게 셀비지 원단을 사용했네요.
이렇게 실이 풀어진 건 손상이 아닙니다. 빈티지 감성을 위한 의도된 디테일이죠. 단추의 색상과 디자인도 복원을 했습니다. 50년대 군복에 많이 쓰이던 단추인데요. 싸구려 플라스틱 같지만 비싼 우레아라는 단추입니다. 일반적인 플라스틱 단추보다 훨씬 강해서 군복에 많이 쓰였죠. 목 뒤에 글씨는 스텐실 방식인데요. 이렇게 구멍이 있는 물체를 올리고 그 위에 색소를 바르는 방식입니다. 그냥 프린팅하는 것과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좀 더 거칠고 옛날 느낌이 나죠. 옛날 방식으로 짠 원단이기 때문에 세탁 시 수축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인지 원어시로 나왔습니다. 생산할 때 한번 빨았다는 의미이니 수축이 덜 일어나겠죠. 핏은 살짝 여유로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실은 삐져나와 있고 원단도 구형 방식이고 단추도 옛날 느낌인데 이런 옷을 왜 입을까요? 감성 때문입니다. 예전에 멋있었던 그 맛을 복원한 거죠. 어줍잖게 복원한 게 아니라 거의 완벽하게 복원한 셔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감성이 결에 맞으시는 분들에게만 추천합니다. 이런 청색도 멋있지만 흰색도 다른 맛으로 굉장히 멋있습니다. 가격은 10만원대 중반이고 편집샵은 대부분 품절입니다.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나오는 구매대행샵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하버색, 2001년에 시작된 옛날 옷을 베이스로 하는 일본 브랜드입니다. 추천하는 이유는 디자인과 감성입니다. 밀리터리, 워크웨어, 유니폼, 테일러드 이 카테고리의 공통점은 역사가 오래됐다는 점입니다. 하버색은 이런 종류의 옛날 모습에서 영감을 받아 현대적으로 디자인하는 브랜드입니다. 복고 느낌이 아니라 현대적인 느낌을 추구한다는 말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셔츠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하버색의 셔츠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런 중국 느낌의 셔츠도, 옛날 느낌이 강한 반짝거리는 셔츠도, 자켓에 가까운 이런 셔츠도 있죠. 혹시 조금 구리다고 생각하시나요? 촌스러운 느낌을 넘어서서 저걸 입을 수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막상 입은 사진을 보면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계속 보다 보면 멋있습니다. 저렇게 입고 싶을 정도죠. 일반적인 셔츠가 아니라 조금 과감하고 아우터로 입으실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남자의 대부분은 무난해 보이면서 살짝 포인트를 준 옷을 좋아하죠. 그런 분들에겐 가장 대중적인 이 디자인을 권장합니다. 셔츠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알던 셔츠와 많이 다릅니다. 먼저 카라는 뾰족하지 않고 부드럽게 디자인되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단톤의 카라와 비슷해 보이지만 단톤은 조금 우아한 느낌이고 이건 조금 강한 느낌입니다. 카라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둘 다 둥글지만 내뿜는 감성은 완전히 다르죠. 목에는 이렇게 잠글 수 있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친 스트랩이라는 디테일인데요. 옛날에 추위를 막기 위해 쓰였던 디테일입니다. 빈티지죠. 재밌는 건 이 디테일과 카라의 디자인 덕분에 깃을 세워도 촌스럽지 않고 나름의 맛이 있습니다. 가장 도드라지는 디자인은 이 아랫부분에 튀어나온 디자인인데요. 하버색에 물어보니 아주 오래된 옷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겉보기엔 그냥 셔츠와 비슷해 보이지만 빈티지 방식을 많이 넣은 디자인입니다. 가격은 10만원대 후반부터 시작합니다. 직구하면 배송비는 16,000원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편집샵에선 종류가 별로 없거나 품절이니 네이버에 검색해서 구매대행 업체 이용을 권장드립니다. 하버색의 감성이 마음에 드셨다면 셔츠 외에 바지도 추천드립니다. 메트로폴리티시안이라는 편집샵에 종류가 꽤 많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빌드 바이 니들스, 2010년에 시작된 니들스의 서브 브랜드입니다. 추천하는 이유는 디자인입니다. 일본 브랜드 니들스에서 업사이클링 방식으로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패션에서 업사이클은 버려진 옷들을 다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옷들을 이용해 새로운 옷을 창조하는 걸 의미합니다. 한때 연예인이 입어서 반짝 유행했지만 지금은 아는 사람만 아는 셔츠입니다. 빈티지 셔츠를 해체해서 하나하나 이어붙인 셔츠입니다.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디자인이죠. 종류는 세븐컷 셔츠와 리본 셔츠가 있습니다. 세븐컷 셔츠는 7개의 셔츠를 잘라서 안쪽으로 바느질한 디자인이고 리본 셔츠는 다양한 원단 조각이 바깥으로 나온 디자인입니다. 리본 셔츠가 조금 더 입체적이라 조금 더 화려한 느낌이 있습니다. 빈티지 셔츠를 사용한 거라 모두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이것도 매력적인 포인트죠. 이 셔츠를 보고 좋은 감성이 확 느껴지시거나 어떻게 입어야 할지 상상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패션엔 취향은 있지만 정답은 없으니까요. 가격은 30만원대 초반입니다. 편집샵 에크루나 스컬프 스토어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데 꼭 사이즈를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에크루는 실측이 있고 스컬프 스토어는 착샷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셔츠는 여기까지입니다. 말씀드린 셔츠들을 보시면서 넣어 입어야 할지 빼서 입어야 할지 고민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감이 오지 않으시다면 홈페이지에서 룩북을 참고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 룩북을 보는 재미는 제가 여러분들께 양보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평소보다 길게 제작되었을 겁니다. 여기까지 와주신 분들은 많은 시간을 저희에게 투자해주신 거죠. 지금 제가 이 글을 쓰는 시점은 영상을 편집하기 전입니다. 투자해주신 소중한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열심히 편집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셔츠 중에 여러분의 인생 셔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취향을 알아가다 보면 언젠간 인생 셔츠를 찾으실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브랜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긴 여정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